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은 조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조정설이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조정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세장이나 하락장은 고점 대비 20% 이하로 떨어지면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가 되기 전까지는 조정장이라고 합니다. 조정장이라는 말 자체는 20%를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반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스닥 만 돌파 후에 조정설이 나타났는데 너무 많이 급격히 오른 데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조정이 있더라도 조정이라는 건 이후에 상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3대 투자 은행에서 향후 장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조정이 올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전한 조정은 정말 좋은 것인데 저처럼 인버스에 물린 사람도 조정을 기다리고 있고 상승장 진입 타이밍을 놓친 사람도 기다리고 있죠. 또한 수익 실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투자 은행들도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봐서 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 은행들은 골드만삭스,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2750에서 3200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연말 목표치로는 3000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JP모간은 작은 조정 후에 강한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그 말은 즉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100을 예상했으면서 향후 몇 년간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S&P 500은 6월 8일에 고점 3232를 찍고 약간 하락한 상태인데 20% 하단, 그러니까 약세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뚫어야 되는데 이 지점 근처까지 갔다가 반등을 할 거라는 예상이죠. 그래서 S&P 500이 2600 근처에 오면 조정장에서는 바닥에 해당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골드만삭스,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기회로 보겠다는 뜻이죠. 당연히 동학개미나 로빈훗들도 매수 기회로 보고 있겠죠. 특히 상승장을 놓쳐서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로빈훗은 미국판 영웅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 수수료가 싼 증권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미라고 하면 영웅문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주식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영웅문이 뭐냐고 물었을 때 소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이 둘은 좀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 어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로빈훗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영웅개미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전 앞으로 언행 일치를 하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대형 투자 은행들이 조정장에서 과연 매수를 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신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몸을 사리고 개미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나아가서 매도를 한다면 그건 완전히 사기꾼이고 양아치겠죠. 그나마 매수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는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이 되겠지만 자기에 의한 사기는 변명할 수가 없겠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게임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투자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련군 장교인데 병사들을 향해서 돌격하라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 떠밀려서 돌진을 했다가 상대가 안 되는 걸 보고 이제 퇴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퇴하지 말고 싸우라는 지시를 하고 있죠. 뒤에 서서 숨어가지고 1중대가 전멸하고 이어서 2중대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런 투자은행들이 돌진하라고 매수하라고 해놓고 뒤에서 구경만 하면서 개미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